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50가지 템 세팅을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수공은 약 1000만 정도 됐었고요. 1000만 딱 올릴 수 있는 점프하면 1000만 될걸요. 그렇죠. 한 1000만 정도 수공이 됐었고 템 세팅은 주스테드는 25,000 정도 됐었고요. 아이템은 아에갈 긴트의 이모탈린, 그 다음에 17성의 푸악공댕 마이스터린, 그리고 이모탈린 메가의, 그리고 메엑 올스탯의 마이스 올마이티. 성배는 76초, 레전드리 3성의 24%짜리를 이용했고요. 무기는 매지컬 작태 해가지고 아마 07인가 8인가도 높았던 것 같아요. 보보공의 00 크리티컬 매그너스 03% 썼고요. 그리고 아잉맥의 그린 팬턴트, 그리고 정팬을 썼고요. 22성의 어센신 모니 18%의 쿨감 2초, 쿨감 2초 나름 괜찮더라고요. 이거를 썼고요. 놀 7성의 샤이니 레드 시프 마이스터 신부를 썼습니다. 아에가엑, 그리고 아잉맥 럭의 미카엘라의 새 안경을 썼고요. 다음 5회 68초에 17성 21% 에디 조절자리를 이용했고요. 하이는 5회 64초에 18% 에디 2.5줄, 신발은 95초에 21% 에디 2줄, 장갑은 에디 2.5줄에 크리럭에다가 5회 45에 04초, 숄더는 07에 럭 1이 올랐고, 27%에 011에 럭 10짜리 썼고요. 하프는 아이가의 럭 쓰고 있고요. 엠블럼은 공격력을 썼습니다. 보조는 33%에 공격력 12 데미지 9%를 썼습니다. 다음은 4에 60짜리 17성에 21%에 에디 1.5줄짜리, 하트는 966에 30% 완작되어 있는 아이템을 썼습니다. 가격이 궁금하시다고 많이 하시는데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 장갑 45억 썼습니다. 장갑 45억, 하트 25억 5천, 무기 135억 5천, 보조무기 99억, 신발 34억, 망토 40억, 벨트 24억. 원래 이 모자가 아니었었는데 카루타 셋을 제가 130억 주고 했거든요. 모자를 제가 아마 50억쯤 팔았던 것 같으니까 두 개 합쳐서 한 80억 정도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숄더 50억 주고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마 50억인가 60억인가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이걸 산 이유는요, 이제 앱솔로2도에서 팔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60억 주고 샀을걸요? 2도에서 팔아도 되니까는 구매했어요. 쿨감 2초가 좀 깨알같이 괜찮더라고요. 그렇고 패스로는 악세서리 공격력 스코를 썼는데요, 21, 22, 22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는 달달폭은 썼습니다. 이거 왜 썼냐, 이제 가성비집 공격력 25 붙어있거든요. 가격도 저렴했었던 것 같고. 나 혈맹의 반지 썼었고요. 그 다음에 뭘 알려줘야 되지? 심벌은 962, 젠팩업을 알려드리자면 5차는 두 개 다 마스터를 했고요. 섀도우 서번트 익스텐스 5차 두 개를 마스터를 했고, 15-15-15를 해가지고 슬로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슬로 강화를 하면은 이게 말 그대로 강화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가성비로 5차 2개 말렙에 15-15-15를 했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활용성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강화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아 에드벌론 다운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아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네. 뭐가 있죠? 여기도 더 얘기해줘야 될 게 뭐가 있지? 심볼, 젠패드. 아, 어빌리티. 아, 어빌리티를 제가 이제 세운 시나리오는 매액 20%,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아액 15%, 세 번째 줄에는 개인적으로는 뭐 보공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거 붙으면 더 좋긴 하겠지. 세 번, 그 뭐야, 나이트워커는 이제 어빌리티가 자유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걸로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리고 저의 유니온. 유니온은 요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사냥을 하기 때문에. 아, 트리플 예스가 여섯 개 있지요. 이제 보공 쪽에 이건 그냥 넣는 거고, 크리다의 공격력 이렇게 경험치 얻어가지고 부족한 크리 채워놓고 이렇게 해놨고요. 링크는, 링크를 보여드리자면은 링크는 이런 식으로 사냥 연결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보스 할 때는 이런 쪽 빼고요. 사냥용 빼고 이제 보공, 방무 이런 거 채워서 넣었습니다. 여기 영상에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있나요? 저는 아액 220에 매액 100이 된 거죠. 아, 추가로 들어갈 거 없습니까? 하이퍼 스킬. 아, 하이퍼도 있구나. 하이퍼는 킨터를 위에 거 두 개 찍고요. 크리 확률은 어차피 100%라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제사용 50%, 최대 공격 가능 횟수 9개, 데미지 20%. 왜 이거 안 찍었냐?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내성 정도 말고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안 찍었고요. 그리고 하이퍼는 똑같습니다.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겠지? 또 없지?